불교는요, 임시적인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해결책을 주지 않아요. 임시적인 답을 주지 않아요. 근원적인 답을 줘요. 근원적인 답은 둘로 나눠 놓고, 너 이거 문제구나. 그럼 답을 줄게. 해가지고 이걸 열심히 해봐. 그러면 답이 될 거야. 이거는 방편이에요, 방편. 열심히 기도, 염불, 독경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건 방편인데, 이 방편도 아주 근기가 낮은 사람에겐 효과가 있죠. 그러나, 이 불의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 진짜, 뭐랄까, 이게. 방편을 거두고 즉답을 해줘야죠. 돌아가지 않는 즉심, 곧바로 답을 줘야죠, 곧바로. 곧바로 답을 줘서, 곧바로 이 진리에 개합하게 만들어줘서, 근원적으로 해결을 보게 만들어야 될뿐 아니라, 여러분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고 또고 또올 텐데. 여러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증문즉설 찾아다니면서 그 스님은 혼자신데 그 힘들게 그 많은 사람이 언제 힘들 때마다 찾아가면은 그게 답이 되겠어요? 내 스스로 내가 그 스님이 되고 내가 그 답을 가진 존재가 돼서 어떤 질문이 등장해도 내가 답을 낼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법성 삼보가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쉽다니까요. 너무 쉬워서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얘기 해주면 잘하는데 너무 쉬운 얘기 하면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예요. 뭐딱 구조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면 그 문제를 쫙 얘기하고 해결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게 있는 거잖아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둘로 나누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임시적 해결밖에 안 돼서 그걸 해결을 하고 해결했다라는 게뭔 뜻이냐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되면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게 된게 내가 노력해서 된게 아니고 될 만하니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쩌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원래 모든 문제는요 처음엔 힘들다가 시간 지나면 어쩌지 해결이 됩니다, 다. 100일 기도하라는 이유, 37일 기도하라는 이유가 37일쯤 지나면 어지간히 해결이 될뿐 아니라 처음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한 2주, 3주 지나가면요. 거기 무뎌져서 저절로 거기 적응을 해요, 사람은. 제가 그걸 알아요. 군에 입대해가지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막 죽을 것 같다가 한 3, 4일 지나가지고 그 중에 일부, 정말 얘는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애들 일부를,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중에 일부를 딱 선발해가지고 면담을 하고 선발해서 야, 얘는 군 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싶으면 딱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와라.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일 동안 막 온갖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괴로워 죽을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은 내색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근데 그 결과 발표 딱 나잖아요. 한 5일쯤 돼서 결과 발표 딱 나서 갈 사람 가고 이제 나는 아 이거 빼박이구나. 나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난 이제 죽어도 집에 못 가는구나. 이게 이제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아들여요. 내가 군인이구나. 난 이제 여기서 도망칠 수가 없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고 한 1, 2주 지나면 그냥 그럭저럭 그거 적응을 해요. 그렇게 적응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니까요. 괴로워 죽고 싶을 때도요, 그 죽고 싶은 걸 그냥 냅두면 돼요, 냅두면. 냅두면 저절로 한 3, 7일쯤 지나면 사라져요. 하물며 100일 지나면 그안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저 스님들이 지혜로운 거죠. 기도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기도 안 해도 사라지는데, 기도하세요 이러면은 3, 7일쯤 지나면 사라지니까, 야, 역시 저러다니까 좋네. 아, 이런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조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기도해서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일석이조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두 번째 말이고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좋은 상황, 내가 원하는 좋은 상황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만들어 주는 건 언발의 오줌 누기. 임시적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됐으니까 문제 해결했어요 하고 신나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근원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서, 아, 답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도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길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로 가는 길을 알려줘야지. 그 임시로 해결하는 방법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이게 장사 안 되는 종교인 거예요, 이 종교가. 다른, 뭐, 이게 사실은 이게 자기 이익, 이게 우리 이러려면요, 여러분에게 답을 주면 안 돼요.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야 돼요. 답은 나에게 있어. 여러분은 질문만 하면 돼. 답은 내가 줄게.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을 책정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러 오면은, 네, 그래야지 자꾸, 그래 자꾸 답을 해주면서 비용을 받죠. 자기에게 답을 주면은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불교의 목표는 그거라니까. 자기에게 답을 줘서 더 이상 오지 않게 하산하라고 시키는 게 불교의 목표란 말이에요. 저마다 자기 답을 찾게. 너무 간단해요. 근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절대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냥, 아, 뭐, 또 오늘 또 같은 얘기, 오늘은 도대체 열을 내고 하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면서 저렇게 뭐 열을 내고 하지? 그러면서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맨날 속내. 이러면서 맨날 오신단 말이에요. 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답을 드리는데, 이 답은, 저는 진짜 답을 드리는데, 이거는 준비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받는 건 자기 탓인 거예요. 주는 건뭐제 역할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너무 명백하잖아요. 내가, 일체 모든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괴로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옛날 모든 스님이 다 그랬어요. 임제 스님인가도 그랬고, 나 대스님도 그랬고, 전부 다뭔 얘기를 했냐. 이게 그냥 옛날 우화구나. 이렇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냐?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서 옆에 있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막타 죽을 것 같이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 너무 뜨거워 죽겠습니다.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뜨거운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싫은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막 불길처럼 타올라서 나를 태우고 있는데 이걸 피해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딴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이런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삼계 화택이라 했단 말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로 도망쳐도 전부 다 분란집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분란집이에요? 분별망상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 불을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 불이 났는데 이 마음 안에서 이 불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요? 아무리 도망쳐도 불길이잖아요. 삼계 속이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어디냐? 놀랍게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화택, 불란집이라 이걸 벗어나고 싶잖아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계와 삼계 아닌 게 둘로 나뉘면 그거는 진짜 법이 아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란 삼계가 불란지와 삼계가 있고 저 출세간에 천상생이 따로 있어, 불국토가 따로 있어 이러면 그게 불이법입니까? 색즉시 공이 아니잖아요. 극락정토가 따로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극락이 아니죠. 불이법이 아닌데 삼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계로 뛰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불길이 뜨거워 죽겠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님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옆에서 피하려고 하면 그불 속에 타 죽는다. 내가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도망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망간다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싫어요 하고 싫은 마음으로 이걸 피하고 싶어서 막 도망간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 세게 도망칠수록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너무 싫으니까 세게 도망치는 거잖아요. 조금 싫으면 조금 천천히 도망칠 텐데 너무 싫어 죽을 것 같이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도망치는 거잖아요. 세게 도망치는 사람은 뭘 의미하냐면
이 괴로움의 문제를 실체화시키고 점점 더 실체화시켜서 더 문제라고 여기서 강렬하게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건 즉 자기의 분별 망상을 더 키우는 사람이죠. 더 빨리 도망가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분별 망상을 키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 방식의 공부만 하는 보살님인데 옛날 10년 전, 20년 전 알던 보살님인데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스님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아, 스님, 제가 이제 또 저도 이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참 스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참뭐할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 기도할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를 어떻게 또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막 죽도록 열심히 제발 좀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려면 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시든지 기도하려면 대충 하시고 그렇게 죽도록 기도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건뭔 뜻이에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걸 강력하게 얻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강력하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싶지 않고 답을 찾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기를 강렬하게 바라는 사람은 강렬하게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멀어지고 있는 거고 답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오답을 찾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답 속에서 회피하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했죠? 불길을 벗어나려고 불길 속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불길은 더 빨리 쫓아온다. 더 빨리 쫓아와요. 왜 그럴까요? 이 불길도 나고 도망가는 놈도 나예요.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분별망상과 문제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이 대상도 나고, 내가 만든 허망한 분별망상이잖아요. 이걸 이겨야 된다는 것도 나예요. 이게 둘다 견분이고 상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장, 마귀가 내 마음이에요. 그걸 이기려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지쳐 떨어지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상태, 무쟁산매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니까 녹초가 되죠. 사는 게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는 건 너무 가볍고 너무 가뿐하게 살수 있어요. 근데 무겁고 힘든 사람은 아니, 짐진자들아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다면서요. 여기는 짐을 내려놓는 곳이에요.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문제 더 얽혀듭니다. 더 얽매이게 됩니다. 이거 명백해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문제에 더 얽혀들어요. 그러나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되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말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은 내지만 해결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 그게 집착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방편의 법문이에요. 그럼 집착을 떨어뜨리자, 집착 없이 그걸 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에 좀더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문제에 더 구속됩니다. 아까 말한 것 똑같죠? 나를 좀 이해해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절대 나는 이해받을 수 없어요. 구속돼요. 그 자기 생각에 구속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구속돼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했더니 자기는 평생 피하기만 했거든요. 문제를 향해서 도망치려고만 했고 답을 찾으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은 항상 고구정령하게 뭔 대답을 하냐면 불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요? 하면 불길 속으로 도망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괴로움의 불길 속으로 도망쳐라. 이 불길이라는 것이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라 이 소리예요. 문제 속으로 뛰어든다는 말은 뭐냐면 문제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 그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둘이 아닌 하나, 불이법으로 들어 뛰어드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서 등장했던 모든 사건, 사고,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그게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옛날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친구들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화, 그게 지금 여기서 한 생각 떠오르니까 그 화가 여기서 지금 올라오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크게 괴롭거나 크게 막 서글프거나 크게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여기서 떠올리죠. 여기서 떠올리면 그걸 떠올리기만 해도 막 심장이 뛰고 막 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지금 떠올리자마자 그 화나는 그 감정, 그 탐진치 삼독, 그 감정이 지금 여기서 떠오르는 걸 내가 알고 있죠. 어디서 떠오르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아주 가까이, 여기 어딘가에서 떠오르는 그곳은 있죠, 그죠? 그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어디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여기서 떠오르는 그 장이 있죠, 그죠? 그 공간이 있죠, 그죠? 그걸 떠올랐구나 하고 내가 막 울그락펄그락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있죠, 그죠? 그게 그 어떤 바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누가 미워서 그 미운 사람이 떠오를 때 여기서 이 바탕, 이 자리에서 떠오르죠, 그죠?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두근두근 뛸 때 그 뛰는 게 어디서? 여기서 떠오르죠. 여기서 뛰죠, 그죠? 이걸 피해 도망치려고 하면, 이걸 떠올리지 않으려 하고 이걸 피해 도망치려고 하면 자꾸 도망치니까 이건 자꾸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을 때까지 나를 사로잡고 나를 괴롭혀요. 해탈되지가 않아요. 해탈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과 이 속에 뛰어들어서 이걸 직면해버리면 어떠냐?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나잖아요? 분노 일어나잖아요? 그 화나는 거기로 가서 그걸 경험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머리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자면 머리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잠시 머리로 떠올렸는데 곧장 그걸 떠올릴 때마다 막 가슴이 뛰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어떤 감정 앎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 그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막 화가 나고 어제도 어떤 보살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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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할 때마다 막 답답해 죽겠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 그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답이 저에게 있겠냔 말이에요. 아버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제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아버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떠올릴 때마다 여기서 뭔가 막꽉 막히고 뭔가 깝깝한 마음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아버님을 떠올릴 때마다 막 욱하는 뭔가 이꽉 막힌 이럴 때 이걸 피해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문제 답을 내가지고 그러지 말고 바로 그 순간에 그 답답하고 막 깝깝하고 미치겠고 화가 나고 그 감정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는 말이 받아들이라는 말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경험해 봐라. 한번 느껴 봐라고 하는 게 그냥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말한다면 하나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 느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속에서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불길이면 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불길밖에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불길은 불길이 뜨거울까요? 불길은 불길이 뜨겁지 않죠. 불길이 자기가 뜨겁다고 막 불길을 피해서 도망치려 하겠어요? 불길은 불길이 뜨겁지 않아요. 이 세상이 불길이면, 그런데 이 세상에 불길이 싫다고 바깥으로 도망치려고 해봐야 다 불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불길이 되는 거예요. 즉,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 괴로움,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고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서 문제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안겨주는 그 감정적이라고 자꾸 표현한 이유는 그걸 이렇게 얘기해도 이걸 자꾸 생각으로 내가 저걸 받아들여야지 하고 생각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머리로 올라가지 말고 온몸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온몸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윗집에서 쿵쿵쿵쿵 뭐 층간소음 있다. 층간소음 있을 때마다 도망치고 싶잖아요. 화가 나고. 그게 아니라 층간소음 있는 그 자리에 고 여섯 쿵쿵 거리면 딱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소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이법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고 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분별망상으로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둘로 나눠서 해결해야겠다면 절대 해결 못해요. 둘로 나눠놓고 내가 나를 싸워 이기려고 하면 싸워 이기는 그 대상이 이기겠어요? 싸워 이기려면 내가 이기겠어요? 둘다 난데. 자기가 힘만 빠지죠. 그럼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귀신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거나 밤늦게 집에 갈 때마다 뭐딴 생각하고 올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무서운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 생각을 하면 막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요즘엔 안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나이 드실 때는 안 그러겠지만 어릴 땐 그러지 않았나요? 어릴 땐 그랬어요. 어릴 때 갑자기 집에 혼자 있는데 막 귀신 생각만 하면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 일부러 귀신 생각 안 하려고 막 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실제하지 않거든요. 그 귀신 생각나서 두려운 그 두려운 마음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두려워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갈 때그 문제에서 해탈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탈해버려요. 해탈은 완전히 문제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길이에요. 불이법의 길이에요. 길 아닌 길이에요, 이거는. 길 아닌 길이잖아요. 어디 가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 있으라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 지금 여기지. 지금 여기, 이 자리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분노가 올라오거나 화가 올라오거나 어떤 문제,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지금 여기서 올라왔죠, 그죠? 답답한 마음 지금 여기서 올라왔죠? 근데 또그 올라온 그 바탕 그 자리에서 나중에 누가 또 나를 화나게 만들면 그 자리에서 또 화가 모양만 달라져가지고 아까 답답한 마음이 올라왔다가 지금 또 화가 또그 자리에서 올라오죠, 그죠? 그러다가 행복한 상황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또 행복하죠, 그죠? 행복한 마음도 여기서 올라오죠, 그죠? 이것과 하나가 되면서 뭐냐면 그 느낀 감정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색, 즉시 공이라는 말처럼 공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색이 있는 거기에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공이 있는 거예요. 색을 벗어나서 따로 공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기에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것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처음에는 그 모양이 보이거든요. 화라는 모양이 보이고, 분노라는 모양이 보이고, 탐심이라는 모양이 보이고, 그 감정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우울할 때, 우울한 느낌이 드러나는 이 바탕, 이 마음, 또 화날 때 일어나는 이 바탕, 이 마음, 분노가 일어나는 이 마음, 그 모든 것이 오고 가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일어날 때그 모든 것들과 하나가 되어 있고자 하면 어느 순간 그 바탕자리에 이 진짜 하나와 탁 개합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쉬운 표현을 들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그 쉬운 표현을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이걸 자꾸 내가 삶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해결되겠지. 받아들이면 답이 나오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방편을 통해 또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세하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답을 찾아지겠지. 그는 미세하게 나는 안 나누고 있어 이러면서 결국에는 답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모든 탐욕의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야, 나집 하나 갖고 싶어, 차 하나 갖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그 마음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여기가서 일어나죠. 그죠? 거기서 화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거기서 이것도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죠? 보이는 거 지금 이 보고 있잖아요. 보이는 모양을 쫓아가니까 이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싶지만 이 바탕 여기서 이게 다 보이고 있잖아. 드러나잖아요. 생각 일어날 때는 어디서 생각 일어나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죠. 나쁜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죠. 여러분이 10억을 날렸어요? 10억을 날리면 갑자기 공포감이 막확 일어나겠죠?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죠. 로또 당첨돼가지고 10억을 벌었어요. 막 좋아 죽겠는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죠. 이 마음은 달라지는 게 없죠. 10억을 버나 10억을 날리나 달라진 게 없어요. 화가 일어나나 분노가 일어나나 기쁨이 일어나나 여기서 그냥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을 쫓아가서 화에 끌려다니고 분노에 끌려다니고 탐진치 삼독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모양에 끌려다니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상에 끌려다니고 그럴 때 우리는 이세 속에 갇히는 거예요. 분별에 갇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허망한 있음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게 생로병사예요. 근데 그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내 몸도 여기서 내몸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서 보잖아, 보이잖아요. 내 몸을 이렇게 있으면 내 몸에 몸이 피부의 감각이 느껴지고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것도 느껴지고 이런 모든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이 자리에서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느껴지잖아요. 나,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의식, 세계, 미국, 영국, 미국, 영국이 거기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미국하고, 여기서 영국하고, 여기서 옛날 인류 역사 다 여기 일이잖아요. 예수, 부처, 부처가 2500년 전에 인도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있죠. 전부 다이 마음이잖아요. 부처도 이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마음이잖아요. 깨달은 사람 이 마음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못났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났을까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평등한 마음 하나잖아요. 마음 하나뿐. 그러니 탐진치 삼독심이 됐든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됐든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는 뭐같이 삼독 수포 허출물이죠. 삼독이 빚어낸 물거품 같은 거예요. 여몽환포영 여로영려전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 일체 모든 함이 있는 모든 법즉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있다라고 여겨지는 일체 모든 것들은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영 여 같을 여자 같다 몽 꿈과 같다 실체가 아니라는 꿈과 같고 환 환영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 그림자와 같다 실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여로 영려전 이슬과 같고 로 이슬과 같고 또한 역여 전 번개와 같다. 잠깐 인연따라 생겨날 뿐이지 그 고정된 실체적인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응장여시관 하라 이렇게 봐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봐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등장했던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모두가 통으로 몽환포영이었단 말이에요. 물거품이었단 말이에요. 삼독수포여서 허출몰, 허망하게 출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성공적이었던 인생, 허망하게 출연했다가 갔잖아요. 10대 때, 20대 때그 뽀송뽀송하고 예쁘던 얼굴, 왔다가 갔잖아요. 아니, 저도 갔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음이 갔단 말이에요, 젊음이. 그런데 그 젊음이 실제 왔다 간게 아니에요. 실제는 그때도 20대 그때도 나는 젊은 20대 예쁘고 잘생긴 나야 그런 생각이 있었을 뿐이지 20대도 실제 그걸 경험하는 나는 그 모양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걸 비추고 있었을 뿐이지요. 20대 젊었을 때막 젊고 혈기왕성하다? 그거 다 해석이잖아요. 그때 매 순간순간 뭐 있었어요? 먹을 때 그냥 먹을 뿐이었잖아요. 그냥. 먹는 알아차림. 감각 알아차림. 그래도 옛날에는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한지 몰랐는데 지금은 좀만 해도 피곤한데 한다면 그거는 생각 해석 지금이 아니잖아요. 많이 했을 때 피곤해라는 시간이 개입되면 해석이잖아요. 사실은 20대 때도 힘들게 일하면 헥헥 거린단 말이에요. 헥헥헥헥 그것뿐이에요. 그냥 사실은 나는 건강하네 뭐 오래 해도 괜찮네 이거는 생각이잖아요. 헥헥헥헥 그 알아차릴 뿐이죠. 지금도 똑같죠. 사실은 매 순간순간은 이걸 비추는 이 삶 전체를 통으로 비추는 이게 나예요. 이게 나. 그러니까 몸도 내가 아니에요. 젊은 몸이 내가 아니에요. 늙은 몸이 내가 아니고 잘 나가던 게 내가 아니에요. 못 나가던 것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월감도 사라지고 뭐죠? 열등감도 사라져요. 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남들보다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실제 톡 까놓고 그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어떤 거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스님 제가 처음 이 공부를 한 거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패배감, 열등감에 쩔어서 살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 경쟁 상대라고 여기는 그 친구들을 몇 면을 보아하니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뭐 마누라도 좋고 자식도 잘 나가고 뭐 회사도 좋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저놈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금생에는 글러먹었다. 내가 죽어도 안 되겠구나가 명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해보니까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만나면 짜증나고 만나고 오면 막 괴롭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래도 저놈한테 한 번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막 있다는 거죠. 은근히 나이 드니까 은근히 나를 까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대놓고 깠어요? 이런 물어보면 아니요 깐 건 아닌데 은근히 지 자랑하는 게 그게 대놓고 저를 까는 것 같이 느껴졌을 뿐이다 이렇게 자꾸 해석이 되니까 나이 들수록 더 만나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나를 진정한 친구라고 여긴다고 자꾸 말하니까 나는 안 만나줄 수도 없고 만나면 나는 짜증나고 그러던 차에 스님 법문을 딱 듣고 번뜩였대요. 드디어 내가 찾았다. 내가 저놈한테 물질 세계에서는 이길 수 없는데 내가 깨달으면 저놈을 이기겠구나. 내가 완전 대반전 일어나겠구나. 내가 저놈한테 이 세상에서는 지는데 내가 깨닫고 그러면 나는 부처가 되고 저놈은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군. 이게 진실한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 20대 때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고 이 공부만 하면 제가 약간 남들보다 앞서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속 공부할 때는 내가 잘났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조금 잘난 것 같으면 옆에 또 나보다 더 잘난 애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놈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잘난 친구들이 많은지.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 갔을 때 진짜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정말 잘난 친구가 있었어. 너무 멋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잘생기고 키 크고 진짜 소설책에 나온 애처럼 잘생겼는데 공부를 너무 잘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잘난 친구가 있었거든요. 와, 그런데 절망을 했던 경험이 소풍을 갔단 말이에요. 소풍을 갔는데 걔가 나가서 독창을 했거든요. 팝송을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 너무 잘하는데 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아, 불가능이구나.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있다니까요. 서울대 가도 있고 삼성에 가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잘난 사람들 사이에 가도 나보다 잘난 사람 계속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신기한 건 내가 공부로 1등을 찍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1등을 찍었다. 그러면 이제 괜찮을 것 같잖아요. 공부로 1등 찍어서 남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은 공부는 10등, 20등, 50등이지만 쟤는 나보다 외모가 좋거나 성격이 좋거나 그러면 얘는 자기 재능을 부러워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쟤의 저재능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자기에게 있는 거 부러워하지 않고 남에게 있는 거 부러워하잖아요. 자기에 있는 건 별로 아닌 것 같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사실은 내 남편이 최고거든요, 사실은. 근데 남의 남편이 더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TV에 나오는 남편들. 그건 상이죠, 상. 그 TV에만 잠깐 보여주니까 그런 거이지.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은 다 망상의 세계예요. 근데 딱 이 공부를 해서 여기서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물질 세상, 비교라는 이 세상, 열등과 우월의 세상, 이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할 것도 없고 열등감 느낄 것도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내가 마음 공부를 했더니 막 더 대단한 존재가 됐어. 내가 드디어 깨달았어. 이거 한참 먼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깨달았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깨달은 내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나는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상이 있다면 진짜 공부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 이제 시작 단계밖에 안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멀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아닌 거예요. 누구라는 에고 자아가 없어요. 모두가 내 자식이지, 내 새끼고. 삼라만상 전체가 내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화도 여기서 일어나죠. 분노도 여기서 일어나죠. 10대 때가 여기서 왔다 갔잖아요. 내 몸 여기서 왔다 가잖아요. 감정 여기서 왔다 가잖아요. 시간, 역사, 인류 역사가 다 여기 일이잖아요. 80억 인구가 여기 있잖아요. 다 내 자식이, 내 마음이잖아요. 전부 다. 일체 유심조죠. 다 내 마음이죠. 그러면 이 마음에서 드러난 내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에게서 나왔잖아요,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잘못되길 바라겠어요. 그들이 난데, 그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모를 기여를 하는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어떤 거일지는 그건 자기 인연 따라 다르겠지만 뭐가 모르게 누구를 만나든 뭔가 돕고 싶고 뭔가 기여하고 싶고 저마다 자기다운 방식으로 누구든 돕고 싶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길 가는 강아지조차 개미 한 마리조차 죽이고 싶지 않고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3일 전부터인가 파리가 없었는데 방 안에 파리가 한 마리가 계속 횡행거리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다가 내가 야 너 내가 기절 안 시켜 이렇게 잡아다가 밖으로 이렇게 내주기만 할 테니까 잡혀라 잡혀라 하고 아무래도 얘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한 3, 4일 지나니까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와 있는데 얘 밥은 먹고 사나 방 안에 있는데 뭐 왜 뭘 줘야 되지? 그 문득 그냥 생각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굳이 모두를 죽일 일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냥 그 생명이 이 생명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모두가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그래서 이 본래 자기 본성, 자기 마음 이곳으로 돌아가야만, 이 불이법으로 돌아가야만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문제를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자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탁 회광반주에서 돌이켜서 문제가 있는 여기에서 문제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삶을 있는 이대로 허용해주고 삶을 있는 이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랬을 때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저절로 될 건 되고 저절로 안 될 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스님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아니에요.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길 원했는데 그렇게 하면 부자 된다는 얘기죠. 가난에 계속 있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댔어. 그거는 진짜 거기 있는 게 아니죠. 둘로 나눠놓고 여기 있는다라는 신용을 하는 걸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둘로 나누는 걸 자꾸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1,000원 이렇게 넣고 나서 100억 벌게 주세요 하는 거 이게 교묘하게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분별을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욕심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대로의 자기,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재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자리에 그냥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만족이죠. 그게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만족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원하긴 하지만 원하는 거에 집착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생기가 넘치고 괴로움이 없고 무게감이 없죠. 열심히 돈 벌어요. 진짜 열심히 돈 벌어요. 죽자 사자. 그런데 무게감이 없이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 가벼운데 거기에 엄청난 활동량이 나옵니다. 이게 멈출수록 점점 더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그걸 얻으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걸 못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집착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법계가 하게 돼 있어요. 법계에 내맡기고 하니까.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무한한 활동량이 나와요. 마치 갓난 애기들처럼. 갓난 애기들은 좀 쉬며 이렇게 놀 게 없죠. 그죠? 그냥 100% 논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인권 논단 말이에요. 비싼 놀이터에서는 더 세게 놀고 싼 놀이터에서는 대충 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100% 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착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가볍게 해요. 그런데 가볍게 했는데 이게 너무 쉽게 풀려요. 그리고 너무 쉽게 풀리는 쪽으로 막 가니까 더 신이 나요.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더 신이 나고 그러면 오히려 더 가볍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디서 원고를 써주는데 원고를 좀 이런 방식으로 좀 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너무 요즘 원고들은 감동이 없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써달래요. 갑자기 압박감이 들더라고. 20대 때였는데 이걸 어떻게 감동 있게 쓰지? 그 부담감을 안고 쓰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지옥이 못 쓰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써달라는 얘기 그 이후로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스님 알아서 쓰고 싶은 건 마음껏 써주세요. 이러면 이제 그거는 그냥 그것도 쓰진 않죠. 기존에 써놓은 거니 이렇게 드리기는 할지언정.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책을 한번 써보니까 밤새도록 원고를 썼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점점 더 생기가 자꾸 더 돌고 더 막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싶은 게 막 너무 놀라우니까 제 스스로 막 더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내가 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글이 나오길래 그냥 썼을 뿐인데 어찌 이렇게 책 한 권이 돼버렸지? 뭐 이런 식의 그 함의 없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그런 걸 느꼈다니까요. 와 이렇게 열정을 다 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에너지를 썼는데 에너지 낭비가 하나도 안 될 수가 있구나.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그게 하되 함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 법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이 자리에서 하면 여기 마음 완전 내맡기게 되니까 모든 게 저절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끝. 모든 건 알아서 한다. 부처님 알아서 하신다. 그게 불사예요. 부처님 하신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고 부처님 일을 불사를 하는 게 일거수일투족이 불사라면 부처님 일인데 부처님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필요 없잖아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부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모든 걸 완전 맡겨버리고 살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